광군을 격파했지. 마침내 천주성을 점령. 당황한 정군은 청해 원군을 요청. 전주 화약이 체결됐어. 농민군은 직강소를 설치. 청해 군대 철병 요구.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 조선의 내전 간섭을 하자. 농민군은 2차 봉기 일으켰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고 말아. 농민운동의 의의 반복금 반에서 일본은 무처를 설치해 개혁을 추진하지. 이것이 1차 거부개혁 대국 기원의 사유. 과거 제도를 폐지하지. 시아문으로 재정을 이뤄놔. 은본이 화폐제도 채택 도량은 통일해놔. 신문제 폐지하 고봉건조 패스를 타파 타파. 청일전쟁 일본이 승기 잡자 2차 가보개혁 추진하지. 뭐 사실상 상호 간섭으로 일본이 약화돼 박영호 주도로 진행됐어. 홍범 14조 반포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 일본은 병사화로 시해 을미사변을 일으키네. 을미개혁을 실시해. 건양이랑 여로 사이용 태양력 사이용 단발력을 실시했어요. 건양이랑 여로 사이용 태양력 사이용 단발력을 실시했어요. 심어대자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는 창립했지. 자주국권운동 러시아의 저런 동조자 뷰어뷰를 전지. 자유민권운동 국민참정 운동을 전개 자강개혁운동 반민공동회를 개최 헌의6조를 결의했어. 하지만 보수세력의 모화 원국협회 탄압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말아. 고종은 1년 만에 황고 황제즉위식을 황고 해서 거해 대한제국의 선포 대한국 국제를 제정. 황제가 모든 권한 장악해 고종은 1년 만에 황고 황제 즉위식을 황고 나라에서 거해 대한제국의 선포 대한국 국제를 제정. 황제가 모든 권한 장악해. 9번 신참의 원칙에 따라 광복개혁을 추진해. 원수들을 설치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 서인 시계를 발급했어.